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삼겹살, 뭐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생선 같은 거, 뭐 아구탕이니 뭐 이런 뭐 민물 이제 뭐 탕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끓일 때 고기에서 냄새가 나죠. 약간 비린내 같은 것도 나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돼지고기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요리사들은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. 뭐 어떤 걸 이렇게 하면 냄새가 잡힌다, 저걸 하면 잡힌다, 뭐 넣고 끓이면 잡힌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발효 미생물 발효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잡힌다.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한 예로 이제 돼지고기 하면 돼지고기를 여러분이 먹다 보면 이제 돼지고기 그 특유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? 좀 그런 돼지고기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. 이제 그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요리를 되게 잘하면 그런 냄새가 이제 없습니다만은 근데 조금만 어설프게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이렇게 탁 받칩니다. 근데 그러고 나면 고기가 이제 먹기가 싫어지죠, 갑자기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발효 실험을 했습니다. 이제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균 이제 이게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. 요 균을 가지고 돼지고기 발효 실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냄새가 확 잡히는 걸 저희들이 직접 이제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. 또 먹어도 보고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어떻게 발효하는가 그거는 다음번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린내 이제 뭐 이렇게 생선국 같은 걸 끓이다 보면 그 생선국 특유의 그런 비린내가 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막 온갖 그 향신료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넣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막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제 비린내를 잡는데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뭐 고기 특유의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진한 향신료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제 다른 걸 쓴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물론 좋은 방법이죠.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 그 비린내, 비린내 그게 우리는 이제 입자다. 이제 비린내가 냄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이게 이제 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이제 입자 냄새 입자인 거죠. 냄새 입자. 그러면 냄새라는 이제 비린내라는 그 냄새 이제 그 입자가 있는 거죠. 근데 그 입자를 잡는데 다른 더 진한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그 냄새를 아예 그 못 느끼게 하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비린내 자체를 이렇게 그 제거할 수 있는 이렇게 딱 그 밀착해가지고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발효 미생물을 사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. 또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이제 비린내 잡기 위해서 이제 발효 실험들을 해봤는데 뭐 하는 쪽쪽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은 걸 느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돼지고기에서 그 냄새 이제 특유의 그 냄새 아니면 생선에서 나는 그 비린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걸 잡기 위해서 진한 걸 쓰는 것보다는 그 냄새 자체가 하나의 입자다. 이제 그 입자를 파괴하면 그 냄새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음식 쓰레기 이제 음식 쓰레기장 가게 되면 이제 그 썩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니까. 근데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막 그 위에다가 그 지붕을 씌우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는데 이제 유용 미생물이라 가지고 이제 EM이죠. EM 그 미생물을 이제 거기다 뿌려버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난다는 거는 이제 냄새 입자가 있다는 거죠. 근데 그 입자를 미생물들이 다 뭐 파괴한다고 보다는 이제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 냄새 입자가 지한테는 먹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없애고 나니까 거기서 그 이제 음식 쓰레기나 뭐 그런 쓰레기 폐기장에서 그 냄새가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뭐 여러 군데서 들었거든요. 그거 똑같은
원리로 생선 비린내를, 그것도 입자다. 그러면 그 입자는 미생물, 이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 눈에는 그거는 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미생물들은 막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. 그래서 그 미생물들을 그게 뿌리게 되면 이제 그 냄새들이 아니면 비린내들이 싹 없어지는 걸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냄새, 이제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특유의 냄새가 이제 피할 수 없죠. 특히 뭐 맛있는 거일수록 이제 그런 게 더 심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냄새를 잡으려고 그보다 더 진한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냄새 입자를 이렇게 먹이 삼아 없애버리는 유용 미생물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더 좋다. 이렇게 말씀, 이제 그런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일본에 가면 이제 그 흑초가 굉장히 유명하죠. 흑초는 이제 6년분 현미식초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 식초를 이제 한 해를 먹으면 그게 이제 갈색으로 바뀝니다. 이제 2년 정도 되면 흑갈색으로 바뀌거든요. 그리고 3년 되면 이제 흑갈색이 더 진해지죠. 4년, 5년, 6년 되면 이제 까맣게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흑초, 뭐 이렇게,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한국의 이제 뭐 중국집이라든지 한국의 음식점에서는 뭐 요즘 냉면집, 뭐 밀면집 이런 데는 흑초 안 씁니다. 왜? 비싸니까. 엄청나게 비싸니까 흑초를 안 씁니다. 흑초는 순수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. 한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가격이 비싸죠.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안 뭐 거의 안 쓰죠. 안 쓰고 일반 그 양조 식초,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뭐 며칠 만에 만들어낸 이제 그 식초를 흔히 이제 많이 그 사용을 합니다. 물론 이제 그런 양조 식초 쓰는 사람은 뭐 그나마 착한 사람이죠. 뭐 요즘은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만, 옛날에는 이제 빙초산 있잖아요. 석유에서 뽑아낸 빙초산. 그 빙초산에다가 물을 희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식초로 해서 내놓는 그런 중국집들도 있었죠. 요즘은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빙초산도 이제 물 많이 섞고 하면 실제로 그 마치 식초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. 근데 식초처럼 느껴질 뿐이지. 그게 이제 사람 몸에 좋은 천연 발효 식초는 아니죠.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빙초산도 사용을 하고, 아니면 뭐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며칠 만에 만들어낸 그런 이제 식초들을 음식점에서 이제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, 뭐 일본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서 그 비싼 흑초를 쓰고 그러진 않죠. 그분들도 되게 일본 사람들도 돈을 절약을 합니다. 아껴 쓰고 그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쓸 때는 쓴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일본 뭐 이렇게 초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식초가 들어가는데, 제가 가본 그 이제 순수 이제 진짜 이제 일본 음식점들은 대부분 다 일본의 오리지널 흑초를 씁니다.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. 거의 뭐 10배 가까이 이렇게 비싼 거를 이제 쓰죠. 예, 그래서 물론 이제 음식 만들 때 그 식초가 이제 흑초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제 뭐 이렇게 한 병 가격이 비싸다 뿐이지 실제 사용량은 작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격 차이 같은 게 거의 뭐 얼마 안 나죠. 안 나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음식 하시는 이제 식당들은 이제 절약을 해야 되죠. 한 푼이라도.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. 이제 그 빙초산은 굉장히 싸니까, 예,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절약하는 걸, 음식값 식재료를 절약하는 걸 봤고, 일본 사람들은 멍청해서 뭐 그 비싼 흑초를 쓰고 그런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천연 이제 그 발효 식초를 사용해서 쓸 때 일단 사람 몸에 좋고, 그리고 그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 그 특유의 이제 뭐 생선초밥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그 흑초, 천연 발효 식초가 들어가면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특유의 그 비린내 같은 것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일본 그 초밥 이런 걸 먹어보면 진짜 입안에서 살살 녹죠. 예, 굉장히 그 맛있는 걸 느낍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빙초산 쓰고 뭐 이런데 이제 음식들 먹어보면 이제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게 목이 타죠. 빙초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이제 그 발효 식초를 사용했을 때하고
조금 이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싼 이제 발효 식초를 사용했을 때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. 옛날에 공자님도 그 음식 이렇게 먹을 때 식초를 늘 옆에 놔두고 먹었답니다. 왜 이게 식초가 좀 간을 하잖아요. 음식 간을.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생선 비린내 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제 발효 음식 중에서 사실은 대표적인 그 음식이 저는 발효 식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생선 비린내 같은 것도 그 천연 발효 식초, 이제 진짜 오리지널 천연 발효 식초를 이제 이렇게 몇 병원만 떨어뜨리게 되면 그 냄새 자체가 이제 그 이렇게 잡힌다. 잡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게 딱 잡히면서 이제 특유의 이제 그 음식의 그 향이 되살아나죠. 네,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이제 생선 비린내, 고기 비린내 눈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그 입자가 없는 게 아니다. 이제 그 입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입자를 천연 발효 식초나 아니면 천연 발효 이런 이제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그 입자 자체를 잡아버리는 거죠. 잡아서 이제 이렇게 미생물이 그걸 먹어버리니까 이제 파괴가 돼버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냄새를 잡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좀 사람들한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제 빙초산 뭐 아까 제가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빙초산 쓰는 식당 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저 마트에서 파는 그 이제 그 식초를 이제 쓰는 거죠. 일본 사람들은 유별나게 천연 발효 식초를 이제 일본 전통 식당들 초밥집 이런 데는 거의 특히 이제 외국에서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막 거의 뭐 전부 흑초를 사용한다고 저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. 자, 왜 그럴까?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죠. 또 일본도 뭐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되죠. 일본 사람들이 왜 그 비싼 걸 고집을 하면서 사용을 할까?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문제의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? 그래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